고등학교 졸업 후 들어간 정비회사. 뜻하지 않게 해고당한 청년 알피는 들어간 회사마다 매번 직장을 잃자 스트레스가 쌓였다. 결국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데 묵묵히 각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한 목적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다. 18살 청년 RP의 삶도 다르지 않다. 다만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동네에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으며 누구보다 이곳의 삶을 잘 알고 있다. 알피는 탠덤 바이크를 이용해 온갖 잡일을 하고 있었다. 보잘것도 없어 보여도 일을 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알피는 주의력 부족의 발달장애인 ADHD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은 그를 세상과 조금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RP의 전부는 아니었다. I got diagnosed with ADHD, but I don't think diagnosing someone is a very nice thing to do. You kind of put in a label on them. 그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알피는 조금씩 이겨내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든 알피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비웃음도 이상한 시선도 RP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을까? 중요한 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Life is bollocks. It is. What I'm talking now is bollocks. You go up to that, I can give you a lift if you want. Just put like it back. What? RP는 화려한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한다.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RP. 그는 여전히 좌충우돌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마주하며 작은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 RP에게는 그게 전부다. 지금까지 아이니 인스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